글로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표 빅테크 기업 메타가 26일에 실적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이 스냅이 저조한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소셜미디어 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 대장격인 메타가 과연 어떤 전망을 제시할지에 대해 투자자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메타는 우려했던 것보다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광고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이미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기 둔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들의 광고비 지출 감축이라는 악재가 더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 메타가 저조한 실적을 낼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종목들도 동반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월가 34개 투자 금융투자자 중에서 26곳이 메타에는 매수 의견을 현재 내고 있고요. 또 시티은행은 디지털 광고 효과로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들 입을 모아서 이번 주 실적이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메타의 실적과 함께 소셜미디어 기업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시진핑이 장기 집권이 미국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이념과 사상을 중시한 탓에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되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인 건데요. 이 시진핑 집권 이전에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이렇게 급속한 발전을 이뤄냈었습니다. 하지만 권위주의 정권 탓에 이 투자가 현재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브렛 스티븐스는 미국 경제가 중국에 추월당할 위험이 사라졌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진핑 연임과 함께 전 세계적인 시장 흐름도 앞으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대만의 TSMC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 위탁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TSMC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의 첨단 실리콘 위탁 생산을 멈춘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앞서 미국의 상무부는 미국 기업 18나노미터 이하의 DRAM 그리고 128단 이상의 NAND 플래시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바 있었습니다. 이 TSMC는 비런 테크놀로지의 생산품이 아직 중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중단을 하기로 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TSMC 한 관계자는 이번 위탁 생산 중단에 대해서 이 TSMC는 미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의 규제로 TSMC가 중국 시장에 손을 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이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 주가가 떨어지고 이 미국이 사실상 패배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이 반도체 수출 제한 정책을 발표하면서부터인데요. 이 블룸버그는 특정 산업에 대한 제재가 결국에는 중국의 자립도만 높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국은 풍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외국 기업과 정부의 견제를 이겨내고 이 기술 자립을 이뤄낸 바 있었는데요. 이 5G 장비 회사인 화웨이 그리고 고속철도 분야에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도 제2의 5G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에 이 세계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서 반도체 업체 시총은 약 8,600조 원이 증발한 그런 상태인데요. 이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의 피해도 상당한 만큼 이 미중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보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